네, 안녕하세요. 무인 기반 롤링페이퍼 서비스 내 마음을 편지로 내 편의 백엔드 승탄 프론트엔드 소피아입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 발표 순서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깃 브랜치 전략, API 설계, 배포 자동화, 이슈 목록 및 완료 목록, 데모 지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깃 브랜치 전략에 대해서 프론트엔드 소피아가 한번 발표해 주시죠. 네, 깃 브랜치 전략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깃 플로우를 참고하여서 브랜치 전략을 세웠는데요. 깃 플로우는 이제 기능 단위로 작업을 진행하는 피처 브랜치, 그리고 피처 브랜치를 병합하면서 개발을 진행하는 디벨롭 브랜치, 그리고 출시를 준비하는 릴리즈 브랜치, 출시 버전을 관리하는 메인 브랜치, 그리고 메인 브랜치에서 이슈가 생겼을 때 오류를 수정하는 핫픽스 브랜치, 총 5가지 브랜치가 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릴리즈 브랜치를 제거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출시가 작게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출시를 준비하는 브랜치가 있는 것이 방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릴리즈 브랜치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 브랜치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출시가 이번 스프린트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주로 피처 디벨롭 메인 브랜치 세 가지를 두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핫픽스 브랜치 같은 경우는 아직 사용을 많이 안 해봤는데, 앞으로도 작업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브랜치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브랜치 네이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슈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분류, 그리고 이슈 번호, 그리고 작업 내용 순으로 브랜치 네이밍을 가져가기로 하였고, 피처 브랜치에서 디벨롭 브랜치로 머지를 진행할 때는 스쿼시 머지를 사용하여서 디벨롭 브랜치의 커밋 기록이 깔끔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API 설계는 승파항이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내편팀 같은 경우에는 API 설계를 초기에는 노션에다가 정리를 하였는데요. 회의를 통해서 요청 답, 응답 값, 에러 명세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개발함에 따라 요구사항이 변경되기도 하고 아니면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노션에 이제 명세가 누락되기도 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프로덕션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 과정에서 노션 명사 다른 부분이 있네? 라는 걸 많이 겪었고, 이제 배포를 실제 하는 입장에서 뭔가 프로덕션 코드와 일치해야겠다. 배포 자동화를 하면서 API가 자동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스웨거와 레스트독스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팀은 프로덕션 코드에 변화가 없고, 테스트가 통과해야 이제 문서 자동화가 되는 레스트독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이제 프로덕션 코드와 일치하는 API 명세를 보면서 좀더 이제 개발의 편의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편의 배포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GitHub 액션과 Jenkins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GitHub 액션에 대한 CD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비교적 저희는 이제 러닝 커브가 더 낮다는 판단하에 Jenkins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Jenkins가 플러그인에 대한 의존성이 되게 높더라고요. 최신 버전이 아니면 저뭐 빌드가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런 의존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학습이 더 된다면 아마 CI/CD 툴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를 얘기해 드리면,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개발자가 이제 PR을 보내게 되면, GitHub에서 이제 머지가 발생됐을 때, GitHub 웹툭에서 이제 JSON 요청을 젠킨스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젠킨스 서버에서 빌드를 통해서 이제 각각 백엔드 서버, 프론트엔드 서버로 빌드 파일들을 보내게 됩니다. 다만 지금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배포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백엔드 쪽에만 이제 배포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젠킨스가 이제 SSH 에이전트를 통해서 디플로이 쉘을 실행시키고 현재 백엔드 서버에서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지 확인한 후에 실행 중이라면 종료하고 새로 전달받은 자르 파일을 실행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백엔드의 배포 자동화의 플로우였는데 프론트엔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프론트 요구사항으로 이번에 백엔드 개발 서버 API를 연동하고 AWS에서 리소스를 빌드한 다음 배포를 진행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AWS에서 EC2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한 다음 엔진엑스를 설치하고 그 엔진엑스에 저희가 작업한 리액트 프로젝트 빌드 파일을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 배포를 진행했습니다.
API 서버 연동 같은 경우는 스프린트 1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AWS로 배포를 진행하는 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번을 계기로 이렇게 배포를 진행해 볼수 있어서, 그 과정을 경험해 볼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고, 다음 스프린트 때는 백엔드와 함께 배포 자동화까지 적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은 이슈 목록입니다. 프론트 엔드에서는 이번 스프린트 때 크게 네 가지 과제를 세웠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원가입 로그인 페이지 UI를 만들고 그에 따른 API 요청 응답 처리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임 관련 페이지들 UI를 만들고 API 요청 처리를, 요청 응답 처리를 진행하는 것. 페이지 단위 작업으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시도와 리팩토링을 해보고 싶어서 세웠던 과제로는 첫 번째는 엑시오스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API 요청 처리, 요청 코드를 리팩토링 해보고자 했었고, 또 리액트 쿼리를 이번에 처음 사용해보면서 경험해보고, 또 성공 케이스나 에러 케이스의 코드를 좀더 깔끔하게 적용을 해보고자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프린트 2에서는 요네 가지 과제를 모두 완료를 했고요. 총 27개의 이슈를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백엔드 말씀해 주실게요. 네, 백엔드에서 이제 계획한 이슈 목록으로는 회원가입 로그인, 그리고 모임 생성 및 모임 가입, 그리고 스프린트 1 때는 롤링 페이퍼와 메시지에 대한 기능만 있었는데요. 이제 모임이 생성되고 이제 로그인 처리가 돼서 그거에 대한 인가 처리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포 자동화, 레스트 독스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그 프론트엔드와 똑같이 모두 완료를 하였고요. 총 24가지의 이슈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 백엔드 이제 짝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저랑 이제 돌이랑 알렉스랑 이제 모임 개설에 대한 짝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MSW API 모킹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플로우,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와 같이 백엔드 인수 테스트를 작성하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케이스를 추가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리액트나 아니면 프론트엔드가 이제 스프링을 모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소피아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 K랑 같이 회원가입 페이지 UI를 만들고, 그리고 백엔드에 회원가입 관련 인스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인상이 깊었어요. 첫 번째로는 백엔드 쪽에서 저희 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인스 테스트 얘기가 자주 나왔었는데, 코드를 훑어보니까 엄청 꼼꼼하게 작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엔드 쪽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상황을 공유받을 수 있어서 첫 번째로 좋았고, 두 번째로는 프론트 같은 경우는 지금 스토리북 테스트랑 MSW를 이용한 API 모킹 테스트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UI 플로우가 조금 더 확정이 되면 이제 사용자 시나리오 테스트를 추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고 가시죠. 이거 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이거를 끄면 되는 거죠? 맞나? 호라라? 맞나? 이거 한번 공유하면 되나요? 이제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내 편의 로그인 화면인데요. 회원 가입부터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이메일 입력하고, 이름 입력 받고요. 네, 회원 가입이 정상적으로 성공됐고요.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현재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돋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전체적인 모임에 대한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내편 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여 요청 확인을 보낼 수 있는데, 참여 요청할 땐 이제 모임에서 사용할 닉네임을 입력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임 가입을 누르면 일단 지금은 가입 성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모임 속에 있는 롱링 페이퍼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K가 작성한 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데, 최근 K가 많이 아팠는데, K 안부를 한번 물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모임에 가입할 때 사용됐던 닉네임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롤링페이퍼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롤링페이퍼, 네. 아직 끝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럼 이제 롤링페이퍼 대상이 이제 그 모임에 속한 모임, 그 회원들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롤링페이퍼를 만들 수 있고요. 이제 메시지도 작성할 수 있는데, 메시지는 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이제 모임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모임을 생성할 수 있는데, 모임명. 이제 해당 모임에 대한 설명도 작성할 수, 소피아 팬클럽, 네. 이게 실제 배포된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여기 소피아 팬클럽에 다들 가입할 수 있거든요. 네, 소피아 팬클럽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플로우고요. 현재 지금 따로 로그아웃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사람 모양에 누르면 로그아웃 처리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내 편의 데모데이 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